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야,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쉽게 자막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지금 올려놓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나레이션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얘가 알아서 구글이 알아서 인식해서 기본적인 위치와 언어들을 다 잡아줍니다. 날리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기획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를 촬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더 퀵샷,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주면 돼요. 퀵샷으로 드론을 찍기 위해서 드론 가까이에 붙였고, 여기서 드론이, 자, 모르겠잖아요. 그냥 없애버려. 자막. 퀵샷으로 드론이를 찍기 위해서 드론을 가까이 붙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퀵샷을 선택했습니다. 위치까지도 보시면은 이 자막 위치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드론이 영상에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자막 있잖아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 자막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몇번 만지다 보면은 이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들, 웬만한 또박또박한 발음들은 거의 다 잡아주고요. 그 중에서 혼란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 자막을 입히는 그 수고스러움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자막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이거 오늘 알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예전에 얼핏 알았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와, 기가 막히네요. 대박이네요. 여러분들도 자막 작업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 비행거리를 적당히 한 63m로 맞춰주고 드래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밑에 광고가 나면 자막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좋고요. 그래서 좀뭐 필요 없는 자막들은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고 좀어 이거 되게 좋네요. 시작합니다. 정말 발음 딕션이 좋으신 분들은 자막 거의 100%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막이 좀 길다. 뭐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어차피 말이랑 섞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막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십시오. 신세계네요.